상재 씨가 아이 졸업식에 가는 날이라 직접 불을 피우는 재선 씨. 타담한 석탄부터 골라낸다. 흔들어 보면 내가 국가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탄이 요마치가 지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 싹 판에 불고 불을 피우면 탄이 밑에서부터 올라온 게로 많이 있죠. 저거 탄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런데 이제 요런 놈을 좀 넣어놓고 피우면 요만은 저거 탄은 덜 들어가고. 절약이 몸에 밴 재선 씨. 대장장이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자식들 공부를 시키려니 더 아껴야 했다. 가난한 시골에서 먹고 살 길을 마련하려고 찾아간 친척집이 대장간. 그렇게 대장일에 발을 들였다. 어깨너머로 일을 배워 독립할 때 가진 것이라곤 주인이 선물한 연장 세 가지뿐이었다. 이런 거 두 개고요. 딴 것도 만들어서 쓰라고고 이런 거 두 개. 이거 많지 않아. 머리똥 하나 딱 지금 이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천으로 이렇게 나무 떼는 불무 있잖아요. 그런 가지고 붙인 거예요. 붙여가지고 이거 다 붙여요. 탄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나무 스스로 숯. 60년 세상에 제말로 험난한 세상 많이 살았어요. 무거운 연장을 지고 산골 마을을 돌던 그 시절 고생을 어찌 말로 다 할까. 네, 오셨어요? 칼요리 쪼개갖고 네 개 만들면 안 돼? 넌 만들고 싶어 왔는데 제가 좀 좋아하네, 거의.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것은 예. 쇠가 강한 것이 없어요. 강한 쇠 아니에요, 그만? 아닐 거예요. 아니요? 이거 뭐 만들려고요? 칼. 강철이라야 두드려 칼을 만들 수 있는데. 네, 붙이지 않나. 그 수대하고 섞여졌다는 거요. 수대하고. 네. 이건 3만 원이야. 3만 원. 여기 여시가 여시하고는 달랐지. 여기 5만 원짜리다고. 예. 그런 것만 했어요. 이것도 만들어 놓게. 이거 안 만들어 이놈만 쓸라네. 그래요? 예, 아, 그렇지. 사장님 말씀하고 수대하고 섞여다오고. 인정받는 기분이 괜찮다. 이분들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배운 거 기술을 전업을 해서 배운 거 아니잖아요. 타고나 이런 기술 가진 사람들이야. 왔는데 안 와. 차가 도착하는 기척이 났는데 사위는 감감 무소식이다. 빨리 오면 좋다. 아버님 다녔습니다. 언제가 언제라고 이제 와 나와. 아주 졸업식도 보고 밥도 먹고 또 대학교 등록금. 아 지금 차에서 말이요. 차에서요? 저 금방 나왔는데. 금방 나온 거 좋아. 심기가 불편하신 모양. 일이 밀려 있으니 그러실 만도 하다. 지금 대나무 살치는 칸입니다. 그러니까 대나무가 있으면 이제 쪼갤 때. 이걸 넣고 손으로 때리거나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아이 졸업식이라고 여유를 부리기는 했다. 그래도 면전에서 무안을 주시다니 서운한 마음이 앞선다. 그 시간 영애 씨는 나갈 채비 중. 가게 갈. 빨리는 안 나가요. 시간이 이제 한 11시쯤. 가게에 나갈 때는 간단하게 요기할 음식을 꼭 챙겨간다. 언니 이거 두 개 다 싸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혼자는 뭘 못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왜 안 사 먹으세요? 그냥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막 힘들게 벌어갖고 혼자 그거 사 먹는다는 건 우리는 말이 안 돼. 나는
이제 누가 오면은 함께 먹어요. 뭐 애끼고 그러든 아는데 혼자는 안 사 먹어요.